그러면 아까 중복됐다고 그랬죠? 대출과 반납 사이에 중복이 됐어요. 고개 확인하는 부분하고 도서번호 인정하는 그 대출 확인은 두 개인가 하고 여기는 세 개인가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벤트 흐름을 보면. 그래서 원래 이용자와 사사가 있는데 대출과 반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이 이벤트 흐름 안에 보면 이 안에 보면 대출과 반납이 중복되니까 거기에서 끝내는 거예요. 고객 확인, 도서번호 확인을 끝내서 인크루 관계를 이루어주면 되겠습니다. 중복되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서는 이 중복이 되는데 여기서는 중복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대출을 할때 대출에서 고객 확인, 도서번호 확인을 하고 반납도 고객을 확인, 도서번호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복 관계를 제거시켜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야기가 더 편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적인 걸좀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무엇인지 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떠한 순서대로 모델링을 하냐?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모델링 단계가 있어요. 6단계까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시스템 상황을 분석한다. 이게 상황 분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상황 분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만들지 간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제목. 이 제목을 상황 분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목.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어야 되겠죠. ATM기, 현금 지급기, 이게 상황 분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ATM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기술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 예약 시스템, 이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또는 철도 예약 시스템, 영화 예매 시스템. 그런데 쇼핑몰 시스템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죠. 무슨 쇼핑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해야 어떠한 것들을 구입하고 하는지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짤 수가 있어요. 상황 분석 뭐라고요? 제목 생각하시면 돼요. 제목, 시스템의 제목을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 기술서를 작성하면 여기서 액터를 찾아야 돼요. 행위자. 그죠? 액터를 찾으려면 다음 질문을 하세요. 이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기능을 ATM기라고 가정합시다. 이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 이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용자. 그죠? 일반인. 그죠? 사용자라고 생각합니다. 유저다. 사용자다. 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뭐냐? 지원하기 위해서.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를 넣었을 때이 카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 쓸수 있는지, 못 쓰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카드 승인 시스템. 외부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어. 외부에 있는 시스템. 카드 승인 시스템. 그죠? 이거 또 액터가 되겠죠.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관리자. 매니저라고 하죠. 관리자. 그러면, 이 관리자가 뭐예요? 돈이, 현금이 없으면 현금을 내어주고, 현금이 많으면 현금을 가져가고, 또 고장나면 와서 고쳐주고, 이런 거죠? 이게 관리자가 되죠. 시스템에 필요한 하드웨어 장치는 무엇인가? 여기 하드웨어 장치는 외부 시스템이랄 수도 있죠. 또는, 여기도 있네요. 상호작용 시스템 뭐냐? 이것도, 이거 마찬가지겠죠. 그죠? 또한 시스템 처리 결과에 연결되는 사람 또는 사물은 무엇일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요즘 영화관 가면 뭐가 있어요? 키오스크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키오스크라는 걸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키오스크라고. 키오스크. 뭐예요? 무인 예매 시스템이죠. 이 키오스크에 내가 요즘 뭐가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데, 딸아,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어디 공차에 가니까 키오스크가 있더라고. 이 키오스크에 내가 주문을 하면 얘가 어디로 가요? 그 프론트에 있는 그 시스템으로 가죠. 프론트에 있는 시스템으로 가서 여기에 그게 떠요. 그죠? 그래 뭐요? 시스템 처리 결과에 연결되는 사람 또는 사물은 무엇이냐? 요 키오스크는 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공차에만 시스템이 있는 줄 알았더니 햄버거 가게 가도 키오스크 다돼 있더라. 어디를 가도 키오스크가 돼 있고 요즘 또 영화 예매를 갈랬더니 옛날에는 번호표 뽑고 기다렸죠. 한참 기다렸는데 그 앞에 사람들 줄서 있어가지고 번호만 그 앞에 그 프론트 위에 있는 번호판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키오스크가 들어와가지고 번호판 뽑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한산하죠. 뽑을 수도 있겠지만 키오스크 가가지고 내가 티켓을 끊거나 또는 예매했던 티켓을 갖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키오스크를 내가 사용할 때이 키오스크는 어디하고 연결돼요? 그 프론트에 있는 그 시스템에 연결해서 내가 티켓을 예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외부에서 쓰는 사람들을 다 뭐라 그래요? 키오스크라, 키오스크. 아니, 액터라고 해요, 액터. 그래서 여기서 액터를 찾아요. 먼저, 어디서? 문제 기술서에서. 문제 기술서에서 액터를 찾을 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액터를 찾으면 좋습니다. 아까 ATM기는 사용자가 돈을 넣고, 그 ATM기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카드를 넣으니까 승인 시스템, 외부 시스템이 있다고 했죠. 액터가 3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판기 하면 자판기 있죠. 자판기, 밴딩 머신. 자판기 하면 돈을 넣고 바로 음료를 뽑는 거예요. 여기는 외부 시스템하고 관계가 없어요. 동전만 넣으니까. 물론 카드를 넣으면 외부 시스템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이 자판기 밴딩 머신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자 또는 주인이 오전 오후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있냐 없냐, 돈이 모질라 많이 있으면 돈을 빼고 또는 음료가 부족한 거 있으면 불이 꺼 있으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음료를 다시 넣겠죠. 그래서 이 밴딩 머신은 액터가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액터를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찾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황 분석, 제목을 쓰고 제목을 가지고 기능들을 적은 다음에 이 기능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러한 이게 딱 여섯 가지가 정확하게 여섯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다가 다른 질문을 던져가고 액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유스 케이스를 식별한다. 이제 유스 액터 관점에서 시스템 기능을 확인한다. 뭐냐? ATM기다. 내가 쓸수 있는 기능이 뭐지? 카드로 계좌 이체냐, 현금 인출이냐, 잔액 조회냐, 신용카드냐, 또는 통장 정리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요 기능들을 찾는 것이 이 기능들을 뭐라고요? 유스케이스라고. 유스케이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케이스를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는데, 여기 안에 아까 액터를 제가 찾았어요. 찾았더니 세 명의 액터가 나오더라. 그다음에 유스케이스를 찾았어요. 유스케이스를 찾으니까 몇 개가 유스케이스가 나오더라. 그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기 1, 2, 3, 4. 이거 참 글씨 쓰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유스케이스가
그러면 먼저 이거 그럴 때 여기서 조금 몇 가지 나눠줘요. 유스케이스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뭐 했어요? 동전을 넣었더니 풀이 들어오더라. 화면에 표시하는 거. 화면에 표시되는 거를 관계가 있더라. 그리고 이거는 무슨 관계? 인크루드 관계라 했어요. 이렇게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사이 관계를 다 찾는 거예요. A도 또 2번하고 4번하고 6번은 내가 찾아봤더니 2번이 4번하고 6번은 이익스텐드 관계다. 그래, 이익스텐드 관계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를 찾은 다음에 인크루드냐 이익스텐드냐 찾는 거예요. 요게 제일 먼저. 그다음에 뭐냐? 액터 일반하게 찾는다는데 이 찾는 것보다 일단 액터하고 유스케이스하고 그려. 그랬더니 중복되는 게 많더라. 그럼 액터를 묶어. 액터를 무슨 관계로 묶는다 했어요? 일반화 관계라 했어요. 일반화 관계로 묶는 거예요. 또세 개로 묶을 수 있어요. 저세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또는 두 사람 묶고 한 사람을 별도로 하고 액터를 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액터와 유스케이스 관계를 찾는 거예요. 요 액터는 이렇게 관계가 있고, 요 액터는 여기 관계 있고, 요 액터는 이렇게 관계가 있고, 이렇게 관계를 찾아서 각각의 관계들을 찾아서 그려보면 하나의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뭐래요? 네 번째 유스케이스 다이그램 작성. 다섯 번째 유스케이스 명사서 작성. 명사서 작성.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화면에 디스플레이 된다. 그이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그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세서. 그죠? 각각의 유스케이스마다 명세서가 있어요. 명세서를 작성해서. 그 명세서를 가지고 뭐를 해요? 나중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 명세서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이런 걸다 그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지고? 유스케이스에 있는 여기에 대한 명세서를 가지고. 그래서 이 유스케이스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도출합니다. 흐름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유스케이스 흐름에서는 포함이냐, 확장이냐, 이런 것들을 다 써줘요. A에서 B로 확장한다, A에서 포함한다 이렇게 쓰면서 이 명사서를 작성을 하면 그 명사서를 가지고 나중에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그걸 소스 구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스케이스 명사서를 작성을 한다. 마지막 6단계 유스케이스의 실체화. 이거는 구현 시스템의 논리적인 구성의 클래스를 식별하고 요 명세서에서 클래스를 식별하고 클래스 이름 또는 어트리뷰트 또는 멤버 함수. 예를 들어서 공격수가 축구선수 레프트인 라이팅 이름이 있겠죠. 요 이름 있는 사람이 선수가 공을 킥을 해서 킥을 한다. 그러면 이 플레이어가 객체명 클래스죠. 클래스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킥을 한다. 킥을 차다죠. 차는 거는 동사고 맨 메서드가 되겠죠. 그래서 유스케이스를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6개의 단계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상황 분석, 제목, 액터를 식별하고 유스케이스 식별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다이어그램의 관계를 가지고 유스케이스 관계,
인크루데이 시스템과의 관계를 그리고 명세서 작성, 실체화하는 방법까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의 모델링이 되겠습니다.